1948년 5월 1일 낮 제주시 오라마을에서 타오른 불길은 제주 4.3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우익 청년단체에 의해 벌어진 오라리 방화 사건 이후 4.3은 걷잡을 수 없는 유혈 참극으로 치달았다. 오라리 주민들은 가장 먼저 그 심상찮은 상황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5월 1일 이후 더욱 살벌해진 토벌대의 횡포 속에 주민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두려움 속에 생활해야 했다. 5월 1일을 계기로 해서 매일 그 경찰의 그 시달림을 받고 있었죠. 막 누가 어떻게 죽여 그 사람이 일단 죽었기 때문에 그 매일 그 경찰이 그 보복 행위가 자주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건준도 물론 있었죠. 또 다 돌아가 버렸지만은 뭐 그분들은 전부 그 부락을 하나로 뭉치는데 힘을 기울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전부가 삶은 같이 살고 죽음은 같이 죽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바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좀 농민들은 분발하게 돼 있어요. 당시 4.3을 일으키면서 무장대 측에서 주장했던 중요한 구호 중 하나는 남한만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 반대였다. 무장대는 50선거를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리며 주민들에게 선전했다. 전도적으로 50선거 거부운동이 벌어졌고 오라마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주민 대부분이 선거를 거부하며 일시적으로 마을을 떠나 산으로 도피했다. 50선거 당시는 그 당시 동네 벽보 게시판, 광고판이라 했죠. 이게 전부 밝아서 보면은 매 원래마다 매 집마다 단독 선거 절대 반대 이런 그 기호가 있었고, 또한 이 오라동 이 길을 통해서 선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보이콧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면 열한지 저 산에 열한지 앞거지가 올라가는 인구가 시에서 뭐 막 올라가고 여기서 뭐 빠짐없이 다 올라가니까 뭐 여기서도 한 4,5천 명이 올라가는 걸 봤죠. 그래서 선거를 안 하게 된 거죠.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 뭐 제 이식으로는 아니고 부모를 따라다니는 그 입장이어서 사실 그 50선거는 단정 당선은 반대한다. 통일된 조국에서 떳떳하게 그 선거를 치러야지 반쪽만이 선거는 반대한다는 그 입장이 그 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래서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지만은 전부 비상식량, 2, 3일간의 그 비상식량, 다시 얘기해서 미숫가루라든지 또 이제 그 간단한 며칠 한 2, 3일간의 그 식사 대용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오라동은 이제 그 지금 골프장으로 변했지만은 이제 그 새도케와 또 거기에 그 화전민이 살고 있는 그 두 집, 그 두 집이 있는 헛당밭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전부 오라동은 그쪽에 가서 이제 그 2, 3일간을 그쪽에서 그 살면서 50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1구, 2구, 3구가 텅 비었고 바로 오라동 동민은 전부 그쪽에 그 목장지대에 거기 가 있는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재성하고 어머니는 제사가 있어 보니까 안 갔 죽이게 대화 때 고반 우리 동굴에 살 때 고반하고 우린 그때 다 올라가나 죽이 할망이고 원 늙은이고 원 다 그때 내물 안에 다 올라가 버려. 올라가서 가미아띠가 한 이틀 살아신가? 가미아띠 이틀 동안 뭐 했어요? 내창에서 이게 숨어서 비 오민 게 뚝뚝뚝뚝 그 뒤서 허영 허당 게 허영 내려오게 나 죽이게. 그날 비 왔을까?
비도 막 와나 우리 산에 가나 막 물 영어 엉장이 아지민 막 비 떨어져 그냥 하면 막 소모 수무멍영 해나 나 기억이 나. 당시 50선거 반대 투쟁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그 중에서도 4.3이 일어나고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제주는 결국 남한에서 선거를 거부한 유일한 지역이 됐다. 이후 토벌 정책은 더욱 강화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이닥친 경찰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행패를 벌였다. 영 저 시어머니가 아이고 야 너도 구부라 저 동력밭에 와네 막 총질림쳐 총질림쳐 난 아들은 치어나네 요 뒷밭들 해 도망쳐불고 난 이제 날구라도 아이고 너도 구부라 구부라 아이고 어디간 구부입니까 어디간 구부입니까 아이고 요 구석이라도 왕상을 그처럼 막 짚으라 그네 누빌 종은 모르고 요 구석이라도 왕상 구부라 구부라 하나 이제 그 구석에 간 영 사난 영 사듬서들은 난 막 그냥 다 맞이한 저 부엌으로 채방으로 마리로 그냥 막 돌아댕기면 영 산들은 난 저 당신 남편 저 어디 보내는지 하나니 일본 가서 된 우리 시어머님 코로나 이제 걔 일본 저 거짓말 힘째 이제 저 산들에 보내둔 일본 가짜인 고람째 이제 막 하나 아이고 다 놈이 아는 거나 일본간 이제 사람 쓰대 이제 경험은 허난 막 돌아댕기다니 그냥 아이 그 구석을 넣더니 부안에 나가 사신한 그냥 끄집어내네 막 그 무슨 몽둥이 닮은 걸로 들어 구들이멍 허여가고한테 난 이제 구들의 시어머니네 그 구들의 이불은 영 아책이 난 이제 개지 아닌 놔둔디 그래간 이불 나산 팍 둘러시망 아이고 이불만 살려줍서 살려줍서 이제 경험은 허난 이제 총영인 막 허진허단이 이제 아니허연 이제 저 공회당으로 글랭 경인의 공회당의 운안에 그때 그 공회당에 어디다간 투도온 집사인지 침낭을 그냥 막 대면허나 영인 그 침낭을 틀에 그냥 걸러지완 안에 나무들 그냥 영인 걸천 그냥 두 사람이 그 위에 올라산 막 뽑는 거라기요. 남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갔던 문순선 할머니. 그때 당했던 끔찍한 고문을 생각하면 할머니는 지금도 정신이 아찔하다. 공회당은 조금 요쪽에 휘나고 요로 반으로 저린 그 집 어선이 그냥 막 나무들 대면 한 뒤 기우다 경하고 나하고 네 사람 그때 무난히 막 나이든 노인들은 그냥 이리와 꽉 찬 거라 기억. 경호는 우리 네 사람만 심어온 사람만 또 아래 심어 간 가왔으게. 더 이상 젊은이들은 마을에 남아 있을 수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 어디로든 숨어야 했다. 토벌대에 잡히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아무 주의도 없이 주민들은 산으로 피난을 나섰고. 그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믿었다. 난 솔직히 말해서 그 학교 다니다가 결국은 학교를 못 다니게 되니까 결국은 그 핏은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그 괴가 조금만 있습니다. 저 돌탕 위에 그 괴간 숨었다가 결국은 저기 등버섯교라고 저 한라산 밑에 그 괴 있는데 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숨은 살다가 결국은 방화를 붙잡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솔직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쌀을 해다가 밭에 파가지고 그 독에 묻혀놓고 결국은 그것을 갖다 먹으라 해가지고 내부로 갔는데 나하고 형님하고 여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은 지금은 결혼하면 여자가 와가지고 그냥 같이 사는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 그 사람은 뭐야 자기 친정에 가버리고 우리 형제가 남아서 여기 있다가 형님하고 저거 이제 할 수 없이 딱 불 태보니까 갈 데는 없고 결론 이 야외 생활을 한 거죠. 그래 돌아다니면서 그냥 모포 한 장 뒤집어 쓰고 콩대라니까 콩대에서도 같이 자고 그다음에 뭐야 그 나무 밑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야외 생활을 하는데 아래서 올라앉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 살기 위해서는 피할 수밖에. 그래서 피한다는 것이 어디 뭐 먼 곳을 이제 가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이제 소낭밭 이제 그런 이제 숲속 요런 데 피했다가 이제 좀 조용하면은 총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면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집에 와서 이제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이죠. 또 뒷날은 다시 이 또 그렇게 또 위험하다 하면은 불려다 사태가 불려다 할 경우에는 다시 조금 피했다가 어디 내과 같은 데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밥 먹고 이렇게 해서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했다 이런 식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48년 집은 불타버렸고 갈 데는 없고 그때 통행증이다 뭐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갈 곳은 살 곳은 산 한라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에 저희 그 집 식구가 전부 올라가가지고 처음에는 그 남해 벌써 가보니까 그 운막이 있던데 그 거기에는 그 비좁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나중에 자연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그 살았습니다. 밤에 그 저 포이나 당형 잡힘이나 가가지고 저 집에 숨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형제가 나는 그때 이래서 살았는데 뭐 형이 고박하면은 나도 곧 가서 숨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만 쭉 굽어왔는데 한 번은 우에 가서 굴파서 안전한 데가 있다고 해서 집에 숨기도 참 위험스럽다. 옛 토를 빠면 그 사람 내 따라갔죠. 저 지금 하면은 저 골프장 그쪽인데 간보니 이 땅굴을 파가지고 이 돌로 쏙 이렇게 이 참 집거지 된 이런 굴이라 들어가는 구멍은 이 사람 몸 쬐우 이렇게 쪽대서 들어갈 때고 한몇 사람은 안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안틀에 집어넣으려고 준비하고 우리는 이제 김영찬이라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나는 이제 바깥에서 그 짐을 안틀에 집어넣으라고 해서 이제 그 짐을 하나 딱 들러서 그 굴 속들에 집어넣을 참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아 조금 있으니 이제 재락의 그 총소리 같은 소리가 나서 아이고 총소리 남다고 해서 그게 어디로 잡혔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기 좋은 방향으로 뛰었죠 그냥. 그래서 딜렁기 쪽으로 그 탄내 냇바 붙여가지고 밑으로 그냥 뛰다가 또 밑으로도 또 우리 어머니 어디에 이제 멀리 뛸 수가 없어서 냇가에 좀 냇가에 불 한 폭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대전 숨었어요. 그래서. 젊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때리고 목숨 하나 빼앗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세상. 그런 세상이 무서워 산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확인도 없이 모두 빨갱이가 됐다. 그날 열한지 오름 어느 굴에 숨었던 오라 일구 젊은이들도 그렇게 소위 폭도의 누명을 쓰고 그 자리에서 숨져갔다. 죽을 날은 4일 날 아침에. 그날 그 굴에 마을 사람들 몇 명 정도 피해 들어가 있으나 수가? 삼견 그때 세 살아서 너하고 나하고 영찬이? 김영찬이 영찬이 들어 허구철 군철 씨 허군철이 산 사람은? 그 사람은 허구철 씨도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난 밖에 때 나와네 그걸로 해 죽었지? 그걸로 했는 다 저 어디로 포벌이 나올까 해서 저 망을 봤다. 저 숨었다가 잡혀서 죽은 사람이 둘, 여섯 사람가? 문수진이, 송창화, 이성미지, 문무라이, 저 문 싱예로, 싱예로, 또시 이남백이, 남구지, 남구지. 아 남구는. 나날이 광폭해져가는 토벌전 속에서 마을에 남았다고 목숨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다. 48년 겨울 어느 날 오라일구 주민들은 몰살의 위기에서 서 있었다. 자칫 수백 명이 희생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때 한 사람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그 엄청난 비극을 막아낼 수 있었다. 직접 우리 어머니 아버지네 삼촌네가 전부 이야기한 것이 오라 일동 사람을 전부 오라 관리수 태양, 내 때문에 전부 택밭에 다 가서 다 꿇어앉고 앉았어요. 그럼
눈들 막으라 하다시피 하고 이 그 동산에는 기관총을 장치하고 전부 사살하겠다 할 때에 지금 돌아가 버리고 그뒤 자식들도 없지만 홍 뭐 딸 자식은 어디 있을 것이 홍순호라고 한 이사장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전부 죄가 없습니다. 이분들 대신 저 혼자만 죽이십시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열십자로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저 관주택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저만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위기에 자기가 이 총살 당 대신해서 전부 이 당할 것을 각오하고 자기가 희생당한 거죠. 아 우리 동네는 전체가 빨갱이라고 했을 거죠.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마치? 아니 이 동네는 전부가 산쪽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으로 어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다 모이라 한 거죠. 군인이나 경찰관이나 약간 시 관례 시 이제 그때는 시가 아니지만은 안내 그 소지지만 놔두고 조금 변두리에는 전부 이것은 뭐 산의 이거 소권의 발견이다 이것만 전부 그 인정해서 그렇게 이제 뭐 한 거니까 그건 뭐 누가 뭐진 뭐 뭐 산에 도망쳐서 도망친 것도 아니었고 이것은 약간 이 백기띠 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가 빨갱이다. 이놈들은 이제 산 사람을 이제 돕고 있는 빨갱이로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탄압을 이제 놓은 거지. 여기가 기관총을 이 대난지고 저게 관리수 택이는데 저 이 지금 이 보장해 보니까 이젠 이거 관리수 택이 주게. 이것이 이제 동산에 있고. 여기에 싸우고 이게 여기가 기관총을 예, 메우고 이게 이 태극밭이라 놨어요. 관리수 태극 우리 어릴 때 축구들 해난이 공설운동장이요. 예, 사람은 집결은 전부 저지시켰죠. 아니 그러니까 동네 사람은 다 나와서 산에 올라간 사람 말하라 뭐 대라 이렇게 뭐 물고 전부 이제 대답을 안 하니까 총살을 시키겠다 해서 전부 여기 집결을 했죠. 이 오라일동 사람을 여기 집결을 했는데 여기서 기관총은 장치해 놓고 그때 우리 동네 홍순호 이사장이 앞에 나서서 이분들 아무 죄도 없습니다고 저만 죽여 주십시오. 저를 대신. 그래서 그분만 좀 돌아가고 이 동네 사람은 전부가 구출돼 있죠. 아이 덮어놓고 빨갱이 소탄을 해볼 전에 하는 거죠. 뭐 불안한 사람은 전부 이제 전부 모여서 일로 집결하라 죽여버린다.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 이제 산에 너는 빨갱이하고 이제 연락하지 않느냐. 연락하는 게 이런 불악이다. 그러니까 다 없애버린다. 여기에서 아들 있는 사람은 나와라. 어디 가는 거 얘기하라. 산에 뭐가 또 됐느냐. 막 이런 걸 조건을 잡는 거지. 그래서 전부 이제 좀 여기서 집결해서 죽여버리려 하는 것을 그 홍 선생이 이제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 해서 자기는 그때 피살당하고 불악 사람은 전부 이제 살아났다 이거지. 고벌대는 오라 마을을 이른바 빨갱이 마을로 낙인했다. 남편 또 아들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이유가 됐다. 목숨이 열 개라 해도 한 목숨 살아남기 힘들었던 그때 마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도 어이없는 죄목으로 변해 죽어야 했다. 동네 부녀회 간부 어른 두 분이 아까 홍순호 씨하고 나중에 그 홍 씨인데 그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문규의 어머니하고 한천수 부인이라고 있었는데 불악의 안녕을 빌기 위한 불악 이사제 죄를 다 할려 하나에서 떡을 만들었는데 난데없이 그 경찰관 그 군인
경찰관들이 가서 군인인가 경찰관인가 모르지만 딱 가서 이거 산에 올리려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당제를 진행해서 그 떠들었다고 하대. 이게 제일 끝난 다음에는 끝나서 전부 떠난 걸 남으니까 우리 동네 조금이라도 잘 되기 위해서 이 군인들한테 가서 그걸 기대들 문제라 그 재물을 가지고. 연이 이제 군인 쪽에서는 이 보초 샀다가 그 보초 산 군인들은 아 이놈들 핑계해 가지고 이제 정부 수습해 가지고 이제 산들에 제공하려고 그 핑계 하려고 이제 그 이런 걸 갖다 주면서 한다고 그걸 터집 잡아가지고 그때 그 억울한 희생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변영옥 할머니의 남편도 그 억울한 희생자의 한 사람이다. 28 젊은 나이, 4살 난 아들을 남기고 떠났던 남편. 할머니는 한평생 그날의 한을 안고 살아왔다. 그땐 젊은 저 경찰관들이랑 군인들이랑 이제 집이 하나 산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제 좀 쏴주기 괜한 이제 다 나온 거라 다 나오란 그 지금 회관 알약받디 회관에 모였죠 회관에 모였디 알약받디 간 세워난 지금 무슨 말 물어보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뭐래 이대시니 하간 거 뭐 거기 허진 시자인데 경험은 죽여보란 신 말 물어보는 것도 없고 경인 죽어보라 경험은 이제 우리 집인 자기 아빠는 참 28에 죽고 이제 우리 아들은 4살에 아버지 오신 아들이 이제 57 이 그저 그러지 그 4살 난 거 안 한 참 하루하루 살다보면 이때도록 이거 78 되도록 살아보는 이제 이 밭이라 그냥 그때 이 회관에 모여놨지가 사람들이다 이것처럼 회관 짓지 않을 때 저기 회관 있던 자리는 이 자리가 맞구나 씨 그냥 사람들은 어느 만큼이나 모여신 거지 동네 사람이 다 모여놨지 난 어서보는 거로 근데 마을 사람 누구 죽었습니까? 그 일놈 잘 알아줬구나 동네도 그냥 여자 하나하고 남자 하나하고 우리 집 따와 48년 12월 5일 남편이 죽던 그날 도벌대는 주민들을 공회당에 집결시켜 공개 총살했다. 소위 폭도의 누명을 쓰고 죽어간 사람들. 하지만 진짜 폭도인지 한 번의 확인도 없었다. 뭐 이유가 있어게 동네 사람들 다 구경하러 하고 형 앞에서 동네 사람 집결시켜 놓고 다 눈 가리라 해놓고 앉아라 해놓은 것 같아요. 어? 이유 없이. 이유는 뭐 빨갱이 오는 거지 뭐 어디 뭐 그 사람 너네 저 아들 어디 갔느냐 말하자면 그거지 너네 아들 어디 갔느냐 뭐 홍재빈이가 무슨 아들이 있어서 스물다섯에 죽었으나 그런 젊은 사람은 너 산에 뭘 올렸느냐 뭘 제공했느냐 이거지 이제 식량을 제공했으면 제공한 대로 얘기하라 산에 너 몇 번 갔다 왔느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유로 삼는 거죠 이제 그 젊은 사람에 대해서는 또 나이가 먹은 사람은 너희 이제 당신의 아들이 어디 갔느냐? 요것을 이제 묻는 거고. 옷차림 때문에 또 누군가의 손가락질로 씌워진 폭도의 누명은 죽음으로 이어졌다. 봉화를 그 이 우측에서 그 봉화 싸는 건 우측에서 싸거든. 예. 싸불면은 그 부랑마다 영 높은 데 올라상 양 막 싸동 돌아나불 주게. 경영 봉화 싸감이 날에서는 집중행 올까니 경호카부된 사람 피해 간 데는 다 나갑지네네. 다 도망가버려 놨죠. 감이 왔디. 원축진 언한 산디양 그날따라 새옷 만딱 검은 치마 입고 해 나간
허단 게 심어갔죠 해는 아이고 이거 어떤 일인군 해 심어갔죠 해 말자 내려와 허난 그때 그냥 심어단 저 농구 운동장이 심어단 뭐 해연 짓단 그냥 저 박성 내가 죽여버린 우리 시체 못 찾아 막 해연 걔는 우리 내려온 후에도 군인들랑 저 일동 그 이제 길내에 막 그때 옛날이나 왕돌돌령 어염에 놓고 캐죽이 겸해 군인들랑 그냥 우리 독에 키는 그때 큰 키가 이제 죽에 헌 열려져 때니까 그나 인연들 저 산에 막 연락갔던 형 막 발로 발부고 머리가 우린 형 양가들이 형 묶어 죽이 겸해 이쪽 사람 머리하고 이쪽 사람 머리 걸으려 하면 걸을죠 경에도 막 박박 털먹 무서운 만어 죽이 아래서 군인들 연금 막 올라온 게 그냥 막 헛기 나가면 문거머리 형 뭔 그 이디 저 옛미 그 알죽된 사람은 그 인혁광 구전한 그 목리로 경한 사람은 저것도 폭도다 저것도 재우신 사람 많이 죽었어 그때. 언니를 잃은 것으로 김임생 할머니 가족의 비극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똑똑했고 하나밖에 없었던 오빠마저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다. 오빠 그 사삼 사건 때는 그때 농고 고등학교 고등까지 멋칠 때우다게 멋지는 해우다게 걔는 이도 무섭고 저쪽도 무섭고 그때는 참 여망은 전하수다 한디 별로 이 산 쪽을 머허질 안 해놨어 오빠는 걔는 막 그 대동 청년들인가 그때는 그 학교로도 막 이성헌한 막 괴롭히고 뭐 해가난 불하게 말 안 들어도 집방 우측에서 캐와불고 불 붙여불고 꽝 죽여불고 할 거난 이도 무섭고 저도 무섭고 얘네 일분을 갖고든 막 하는 걸 아이고 단나들이 권한 헌적 자기 펄 죽이는 어머니가 못 가게 해본 거라게 견한 안 간 헌디 그냥 마주막엔 이젠 좀 우측들에 돌아낭 밤인 어디강 수멍이 땅 낮은 오민 마루 아래에서 우리가 살렸었다게 마루 아래 그 옛날에 마루 놓거든 그런 데서 살리면 허영 어디 댕기당 아다름나 하면 어떤 공양 막 헌디 허단 그때 헛꿈 꿈꿈했어 구연대 온 때는 막 중요한 무서운 때고 그 이연대가 나가니까 헛꿈 꿈꿈했었다게 저 군인 이연대 온 때가 헛꿈 풀어진 때라게는 그 당시에 이젠 이 동창들이 뭐여연에 기순허라들 해놨어게 경언한 집일 이젠 어머니가 막 설득을 해요 너 어떤 형 내려올 생각하라 하면 내려오면 어머니는 다 죽고 다 험내된 불붙잡고 어떤 게 살구게 집과 그냥 뭐는 경험은 이도 무섭고 저도 무섭거나 그냥 산에 밤이는 도망을 가불어 갔당 어떤 형 수멍 뭐하고 고멍 허연 한 번은 그 우이가도 오빠가 그 도청 닮은 데 리선 안생이라 이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총이나 쏘리 어디 딸이나 무섭고 그런 데도 어선 경은한 이 불악에 이들 비랄 뿌리는 위서 해나서게 걔나냐 한 번은 신한 밤이 혼나는 그 비라를 안아와서 걔나 이 불악에 와네 이제 죽어버려 죽고 사람들 유지급들 하루만 저 삼촌네 이걸 나가 뿌리 금에 우이 정보가 들어가면 안 뿌렸쨍 나도 당할 거니까 뿌리가 나주르면서 곧 주십쨍 이걸 주성 줍쨍은 한 주사하전 완 집이 완 우리 굴목이 있어놨어다 옛날에 걔나 그 죽은 구들 부엌에 와네 이젠 굴목에서 그걸 서라 나가 그거는 나가 꽃이 해주게 이거 서라야죠 이디 이거 해난 중 하면 이동을 막 불붙잡는데 아래서 와 걘 이젠 허여 누구 허연 이젠 밤인 이젠 그거만 딱 서라 두고 해놔 걔나 동네에서도 막 알아줘나 주게 이 내용적으로는 참 경인 헌디 기순을 하라 했어 아래서가 이제 부모님들이 설득시경 기순하게 협제는 한 채뻥 기순을 해놓으나 그냥 내려와 우리가 못 가게 해주게 그날 체장 내려오난 누게 시문 안에 누게 거주 하시는 한 첫 동네 김성대 거주 내려왔죠 걔나 우리 집을 덜하는 거 아니 덜하는 허난 게 학교 동창들이 뭐나 어이 어이 성대 나와 나와 하나 우리 말 아래 숨어 있었주게 오빠를 숨어 있었주게 걔나 나와 나와 하나 이제는 어떤 걸 거라게 어머니 걱정 마없어 다 살림내대 나오래 나와 나와 하나 그냥 그때 게 나와 조금만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우리 삼촌이 드러내 누게 저 걸라쿰 그 요디 주택 있는 사람 이제 죽어버렸지만
그 사람 신디 아무데도 주지 마란 가만히 숨어 있으랜 연락을 먼저 받았으면 우리가 안 내놨어 그때. 그러면 경찰 내려가시면 석방해 그냥 나와볼 거게. 시대를 잘못 만난 억울한 젊은이들. 그 왕성한 기운을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한 채 수많은 젊은 목숨들이 쓰러져 갔다. 사삼은 산에서 들에서 그리고 차가운 육지 형무소에서 그 젊은 목숨들을 앗아갔다. 어지럽던 세상에선 그 마지막 육신마저 편하게 쉴 수 없었다. 죽은 전보가 딱 보는 거라 동짓들 대나. 6월에 나간 사람이 동짓들 대나 죽은 전보가 딱 관 왕왕왕왕 집이 소문 그냥 난리가 됐사전 허단 분아 이제 삼촌 비련 무전을 친 거라 형무소래 대전 형무소에. 영엔이 통지가 오난 이거 어떤 걸 꺾고 난 무전 쳐보고 되니 무전 지난 보름 난 10시에 급성 폐렴으로 그 감기 걸린 급성 폐렴대 돌아온 거 죽여 그 호빠랑이 나간 겨난 그냥 돌아가셨을 땐 겨난 그냥 그거 해던 왕왕 하는 중간에 산때운 편지가 온 거라 감기 약하고 내일을 허건 보내줍제는 난 살아 죽인 인 그거 내일 뭔 사단 뭔 묶고 뭔 소포 붙지면 어머니 그냥 간 거라 간 분한 죽은 형무소 앞에 이제 묻은 무던이시난 아이고 곧과이 걷고 그 뒤 간디 아이고 어떤 어린이는 그냥 그 형무소 앞에 영 바로 보추산들하는 그난 무던이시난에 어느 것이 어떤 헌건고니 고리채돌인 허나 요거 허연한디 말목 딱 찔러내 이설인게 그난 어머니가 여기왕 낙로헌댕어민 무덤을 안 고리채냈구댄 이왕에 영 됐으니까 뭐 없앤 행전 간 고래치난 높비런간 훅 더 지쳐주고 절에선 막 설악만 가볍센 하는 걸게 그냥 죽은 내길 어떤 또 불러리 들이치린 해연 2년만 대영왕 시체 가져가면은 가만히 여기 보추사고 허난 이수되는 게 그러제 2년 된 허나 유기섭은 터져불자녀 간분한 뭐딱 핑지지 시체도 못 쳐줘한 요디 가는디 비석해는 하나 채워놔뒀지만 5월 1일 오라리 방화 사건 이후 강화된 토벌작전은 그해 가을에 접어들면서 더욱 험악해졌다. 해안선 내 5km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총살이 이루어졌고 중산간 마을은 불태워졌다. 오라 2구의 구아랑, 연미, 언울, 정실 마을도 일시에 잿더미로 변했다. 예, 마을 요 내창 곁에 바람밭이라고 한데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보니까 저 동쪽으로 막 구연대가 막 포획 들어옵니다. 근데 우린 집이 있는 쪽에 구연대가 와가지고 그때 또 우리 부락의 저 청년들은 그때 야침이니까 야침 새벽이니까 저 식사를 들어와 놨습니다. 식사를 들어온 쪽에 구연대가 포획해 가는데 뭐 청년들은 일로절로 나가고 우리 앞에서 그 구연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저 우리 정실 부락엔 다 불 붙이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저 눈 앞에서 봤습니다. 그 불 붙을 때 상황도 자세히 얘기해 주죠. 저 그 군인이 그 옛날은 그 촐 묶어가지고 그 조그만한 단으로 해서 저 소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불 붙여가지고 우리 지붕 호텔에 내기니까 기자 우리 앞에서 뭐 붙이는 거 우리 집이 있는 쪽이니까. 예. 그 세계엔 뭐 영 집이 신는 군인들 오라네 집 빌레 내려가랜 속가에 가랜 해네 이젠 진영 날라 척은 쫙 두드리 간 내려간 집빌레 간 분한 이 우르마야미로 내가 팡팡해연 우리 눈누둥은 시어머니 아우들 시계 내부러던 가난 아이고 다 갔전 저 신제주 운역팽용란 분한 이딘 내가 과도간 들어오질 못해여게 경희도 이 할머니 시어머니 먼 죽어죽인 하난 절로 그냥 데려 이젠 오란 분한 우리 집에 아방은 심어 가불고 저 아홉 살 난 게 눈을 두근 할머니 우영 팥대래 이거다 두어네 이젠 저 무슨 그 내젠 이불 포 둥그려 분한 신도 가불고 이불 포에 불 붙대 분한 그냥 네 순지 할머니 그냥 우영 팥대 하잔 썰 헌 말 주문 낸 거 허연 울면 그 참 그 사도님이 형 울면 두드리 그냥 어두군데 미식이 헌하셔 우리도 살만히 살던 새도 몇 개 내버려두고 간에 할망 하루방 샀는데 우리 서춘 신난 집비는 그 뒤서 살아서 되게
그저서 살은 나방은 심어가네. 저 한해 어제 모란간 우리 어머니 꿀만 빠이와도 된 하나는 돌아가된 하나는 우리 집에 아방우람 눈을 죽은 어머니 없고 여섯 살난 거 걸르고 시설난 건 없고 해인 그 두드리간 속가이간 살아나서 경남 먹을 캐십니까 옷이 하나십니까 삶이 그 무슨 산대가 집도 곡식도 마소도 순식간에 온 재산은 불타버렸고 달랑 목숨만 겨우 부지한 오라마을 주민들은 해안마을로 소개를 내려갔다. 소개지에서의 삶은 사람의 삶이 아니었다. 하나하나 들어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무수한 억울한 죽음들. 그 중에는 대가 끊기고 이제 그 죽음을 슬퍼해 줄 유족 하나 없는 이들도 적지 않다. 80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 죽은 사람이 한 37명쯤 되고 대 끊어진 사람이 이남국, 이남백, 뭐 김옥진, 이기출 이런 데는 대가 끊어졌어요. 그렇지. 하물며 이 문명화쯤은 어디에서 돌아갔느냐 하니까 평상을 처절에 갔다가 죽여버렸고 우리 또 작은아버지 허용수 이런 분은 괄체들로 괄경이하고 요 밭이 요 바로 요 애양운동장 동력밭이 애양운동장 동력밭이 그 고구마 감자 팔에 갈 때에 이 들린 양 그대로 경찰관이 와가니까 모선영 그 이쪽으로 숨으니까 그 당시 남방에 있는데 남방에 형 숨으라니 그 남방에 그대로 쏘아서 죽었어요. 저희 일가 중에는 뭐 약간 두연이 두문이 두행이 예, 또 그 다음은 용수 허용수 허두 뭐 허두경 또 아까 또 누구 한 7, 8명 되네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던 세상 하물며 전통 깊은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제대로 보존돼 남아있을 수 없었다. 저희 할아버지는 징조 할아버지께서는 그 제주도에서 유명한 한학자입니다. 독립운동도 해서 지금도 그 조설대라고 해서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제가 주관해서 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만세를 불렀고 또 저희 할아버지는 바로 이 탐나국사라고 하는 이 제주도 역사책도 저술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또 그 외에 그 몇 가지 책을 저술했지만은 막 녹담실기라든지 이런 것은 제주도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고 막 유명한 한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는 그 제가 직접 봤지만은 가장 그 책을 많이 소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 목숨을 걸고 그 살리려고 했던 그 책들이 전부 소실됐기 때문에 그 저희 할아버지가 아들 둘을 죽였지만 그 사삼 때 희생됐지만은 그 아들 둘이 희생됐을 때는 울지를 않았는데 사삼이 끝나서 책이 전부 소실된 걸 보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자의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책이 그냥 그 보존이 됐다라면은 막 우리 제주도의 그 향토 문화, 향토사 문화 이런 것 크게 그 향토사에 크게 그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소실됐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3의 광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그 어느 것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억울함과 사그로 들지 않고 깊이를 더해가는 원통 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예, 저는 저 나름대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한 그러니까 그 경찰 가족 막 그 7명을 포함해서 한 280명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의회 4.3 피해 신고실에는 오라 마을에서만 262명이 신고돼 있지만 주민들은 실제 그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희생됐다고 증언한다.
3.1절 발포 사건, 오라리 방화 사건, 그리고 초토화 작전으로 치달으며 무수한 희생을 낳은 4.3의 광풍. 그 비극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 오라 마을 주민들은 4.3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뛰는 분노와 아픔을 감추지 못한다. 이제 그들의 한과 아픔은 풀려야 한다.